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강의를 할 때 강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강생 또는 교육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거나 호감이 아니게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말은 피하자. 과연 어떤 걸까요? 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.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결코 반드시 해야 됩니다.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건 반드시 정답이야. 이런 단어들 되게 강하죠? 이것은 피해주시는 게 맞습니다. 절대로 또는 절대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여러분? 어떠한 경우에도 맞설 만한 것이 없을 때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거잖아요. 우리 절대적인 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절대적인 상황일 때 또는 절대적인 이런 솔루션이나 방법을 제시할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대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예기치 못한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예외적인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마치 이 강의 내용이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 절대적이야 라는 그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절대, 반드시, 결코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잖아요.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거를 꼭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간혹 이렇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절대적인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말에도 확신이 생길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조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는요. 남의 얘기하듯 하는 말이에요. 아,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이런 책에요.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.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책에는요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와는 다르죠. 남의 얘기하듯이 뭐 했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은 되게 둘러서 자신감도 없고 그 내용에 확신도 없듯이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의 얘기 또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 또는 뉴스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때 또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말보다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좀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강사가 전달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강의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또 비슷한 부분인데요.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요, 아,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는 죄송합니다. 사실 또 겸손해 보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말들은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을 빼앗아 버립니다. 지나치게 겸손하게 느껴지는 말보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제가 준비한 강의 함께 들어보실까요? 이렇게 좀 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되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채웠어. 그러니까 내 강의 들어주세요.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적당한 겸손은 마치 커피에 한 스푼을 넣는 정도지만 지나친 겸손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이렇게 강의 중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. 그리고 반대로 또 강사가 꼭 해주면 좋은 말들도 있어요. 그런 영상들도 다음에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